오늘 시간에는 누가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으로서 유다의 배반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한 주간을 선고난 주간이다 그렇게 부르죠. 일요일날 종려주일이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월요일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그리고 화요일날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어떤 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음을 그들과의 논쟁 속에서 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요일날 오후 무렵에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전이 나중에 메시아는 고방으로 말미암아 당할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웃었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허물로 꾸며진 저 아름다운 돌들이 돌리에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라. 예루살렘아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암탉이 자녀를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은 것 같이 너희들 이렇게 모으려고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고 가니 너희들이 당할 고통 그분이 참담함이 그지었구나. 눈물을 예수님이 흘리시고 나중에 이 성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를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화요일이 지나서 수요일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는 수요일에 진행된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내들인 공의가 어떻게 예수를 죽을까 의논하게 될 때 가룟 유다가 동참하여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내가 짜서 알려주겠소. 그렇게 이렇게 약속을 체결하는 장면이 수요일날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쭉 넘어가서 이 22장 전체가 목요일날 진행된 사건이 나오는데 이 목요일날 예수께서 유월절을 준비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원래 유월절은 목요일날 지켜야 됩니까? 금요일날 지켜야 됩니까? 유월절은 금요일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목요일날은 13일이고 그리고 금요일날이 14일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로서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1월 14일날 해질 무렵에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유월절 식사 하시기 전에 먼저 그 마가다락방에 가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영원히 기억하도록 왜 내일 아침 내일 새벽이면 잡혀가서 이제 죽어요. 그래서 그 하루 전날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이 제자들을 놓고 가는 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이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의 사랑을 버리지 마.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다 이제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떡과 포도주를 유월절 식사에 먹는 그것을 이제는 성찬식으로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가룟 유다는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협의한 다음에 성전 경비대와 장로들과 그 다음에 하속들을 데리고 그날 밤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잡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끝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잠깐 희망이 없죠, 언제요? 우리 어머니들이 한 얘기 있어요. 애들이 무슨 시험이 있겠냐? 그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 시험이라는 말은 뭐 시험 당한다는 말은 뭐 시험이 없어요. 잠깐 콜콜 자고 있어서 주님께서 세 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라도 기도하시다가 야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시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지만 나중에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눈물 흘린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의 그 목요일날 성만찬까지의 사건을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먼저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다시 말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방도를 짜게 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서 책장을 만드셔가지고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을 강도의 구별로 만들지 말고, 여기는 뭐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내 집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장사 속에 수단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장사할 때 좋으면 됩니다. 진짜 좋습니다. 교회에서 돈 버는 장사 수단으로 교회를 써버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그게 주의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대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비둘기하고 무슨 양하고 이런 걸 환장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남겼거든요. 그래서 돈에 욕심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항상 율법의 선생으로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가르쳤으나 예수 그리스도께 가니까 시기 질투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이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 한 번이었고요. 또 한 번의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너무나 이 예루살렘에 다 알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나흘이나 됐는데 물이 송장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걸 살려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그 소문이 편하게 퍼졌어요. 그래서 어떤 지금까지 존재한 그 어떤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냐는 거죠. 구약에 가보세요. 사람이 죽었으면 그 즉시 살렸지 물이, 국물이 흘러나오는 시체를 살린 사람이 있냐고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사람을 살렸잖아요. 구약에 죽었으나. 그러나 그들을 죽은 즉시 살린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썩어서 이 육체가 썩어가지고 국물이 흘러나는 상황에서 사람을 살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 알아요, 그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만 뒀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갈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 두지 않겠다. 우리의 장사 속을 방해하고 우리가 최고의 스승으로 항상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본인을 박살내고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저 예수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이 산헤드린 공의의 이 결정을 실행이 옮길 수는 없어요. 왜?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가 아닌가 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악한 마음, 잘못된 마음,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사탄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마음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대제사장들만으로서는 안 됐는데, 결정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배반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몰래 예수님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이 율법학자들은 어떻게요? 쾌제를 불렀어요. 우리가 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지금 안 되는데, 배 아파 죽겠고 저걸 죽여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몰래 넘길 테니까 돈을 얼마나 주겠느냐. 그럼 가룟 유다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넘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머리가 조합했어요, 안 조합했어요? 네? 왜 좋아요? 네? 가룟 유다가 머리가 조합했어요, 안 조합했어요?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머리가 좋으십니다. 모르시죠? 저희 아버지가 머리가 좋으세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시고, 암산으로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건요, 수학적인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암기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거든요.
아니, 아주 좋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네. 매년 것도 다 기억하시는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같이 다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숙한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예수님께서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서 잔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부러 기도하셔서 감람산에 가셔서 찾아 기도하신 적은 있었지만 잠잘 곳이 없어서 노숙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항상 어디 가서 주무셨겠어요? 누구 집에 가든지 자고 영안에 들어가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가고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사신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그 집을 중풍병자가 뜯어내가지고 지붕 뜯어서 내리는 집이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남들이 뜯었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집이나 괜찮은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사셨어요. 누가 그 집을 재건했는지 어쨌는지 기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자우지가 그 사신 집이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 어디로 주로 가셨냐면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반기고 식사 대접을 하고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기거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나사로의 집에 가서 사셨으나 그러나 나사로의 집에 못 사실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노숙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 하루에 먹어도 말이죠. 여러분 13명의 식사를 날마다 준비해 보세요. 여덟 대장님 날마다 13명의 식사를 새로 새끼 날마다 준비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우리 금선 집사님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으셔서 보통 사람은 힘들어요. 이거. 장정 네? 13명의 식사를 네? 기본이 13명이고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부터 올려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가늠자를 대신하자 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열두 제자에 다시 합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열두 제자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 굶은 적 없고 노숙한 적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설교하고는 자 지금 헌금 시간이니까 헌금 내라고 헌금을 받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또 무슨 헌금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관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돈 계산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세리 마태죠. 잘 모르세요 지금? 현중으로 한국에서 네? 돈 계산한 평생 한 사람 누구예요? 세리 마태 마태. 그게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런데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 돈계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마태에게 맡겨야지. 마태에게. 자 요한복음 13장을 열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2장 6절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12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무엇이라?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느라. 아멘.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그렇게 머리가 좋은 에? 마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를 제치고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다는 것은 얼마나 머리가 용기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루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누가 이번에 돈 천만 원을 우리 감사한 걸 맡겼다. 우리가 반복으로 살아가는 하루도 여러분 돈 천만 원 금방 쓸 거예요. 13명이 아니 뭐 70명이 하루에 한 번씩 밥 먹어봐요. 돈 얼마나 많이 들어 그죠? 그럼 금방으로 돈 나가요. 그러니까 이 돈길을 맡은 사람은 대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은 세리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다 누구에게요? 가룟 유다 이가 맡으면 좋겠다. 왜나 우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좋은 가론 유다야 된 말이에요. 머리가 그렇게 비상하니까요. 여러분, 비상한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랐다가는 어때요? 예수 죽을 때 같이 죽을 것이 아닌가? 머리가 벌써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틈에 스승을 팔아먹고 돈만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평소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생각해야지 자기의 이속을 챙기거나, 자기 실속을 챙기거나,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려면 당연히 마귀가 틈을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해가 지도록 계속 불을 품고 있으면 누가 틈을 탄다?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날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기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 머리가 좋아서 돈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돈 갖다가 적당히 빼가지고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승이 죽어버리면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스승을 차라리 팔아버리고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누가 틈을 타요?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걸 계속 품고 있으면 사탄이 반드시 와서 그것을 이용한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들어옵니다. 22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나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뭐가 들어가 버려요? 사탄이 들어가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다 갔지만 귀신들이 들어가지 사탄이 들어가는 경우는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들어갔다라는 딱 표현이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너무나 중요한 지금 순간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여 없애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유일한 사람이. 이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탄도 계속 벼르고 있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해서 세례하는데 세례를 받을 때 하늘부터 음성이 났어. 이는 내 사랑을 아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었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사탄이 하늘에서 음성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시험하자. 근데 못 이겼어요. 3대 0으로 지잖아요. 그때 사탄은 뒤로 가서 이제 배후에 조종하게 되는데 사탄은요? 이렇게 작전을 써가지고 통하지 않으면은 다른 작전을 싹 바꿔서 합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 대학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뒤로 가서 하는데 나중에 베드로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 되니까 이제 누구예요? 가룟 유다. 돈 욕심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님을 충만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왜 예수 믿느냐 보니까요 돈 욕심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장사를 내가 교회 가서 하면은 목사님 그 교회 이번에 등록한 사람이 어느 사장입니까 여기 가서 좀 해달라고 그거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담을 받으면 또 다른 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만을 따라가길 축원합니다. 혹시 내 평생이요, 이익이 안 떨어져도 주님께서는 다 아세요? 싹 아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모를 줄 아세요? 그래서요, 사탄이 우리에게 틈을 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돈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써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고해 마치고 기회 좋은 날을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 그런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나 명예나 권력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사탄의 발이 되고 말 것뿐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 있으면 양심도 마비되고요. 도덕심도 사라지고 모든 죄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물질에 대한 탐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준비했던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장소, 어디서 준비할 거냐. 두 번째, 식탁, 자리를 베풀어야 돼. 그죠? 12명이, 13명이 식사를 하려면 그런 식탁이 있어야 돼. 땅바닥에 놓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식탁을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돼. 세 번째,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며칠 전에 6월절, 아니, 뭐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때 나귀를 준비하는 것처럼, 너가 두 사람 그러다가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남자가 있을 거다. 그걸 따라가 보면 그 집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집이니 그 집에 들어가서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성 안에 들어가니까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가 딱 있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누구지래요? 마가다라 빵일 거예요. 99%가. 여기서는 어디라고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가가 위협에 처할 수 있잖아. 이 편지를 읽고 마가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때 일부러 숨겨요. 근데 자우지가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 봤더니 진짜 다락이 있었어요. 2층에. 여러분 마가 다락방 가보셨어요? 성지순례 가면 2층에 마가 다락방이 있어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정말 넓어. 거기 가면 우리가 찬성하고 막 그래. 성지순례는 반드시 가는 거예요. 그 마가라라 방에 가서 보니까 식탁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는 어떻게 나오진 않지만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제는 음식만 준비하면 됩니다. 유월절 음식은 몇 가지입니까? 최소한 세 가지죠. 어린 양고기, 양을 잡은 양고기가 있어야 되고 쓴나물이 있어야 되고 무교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행되면서 추가가 되는 게 있는데 포도주. 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음료를 포도주로 먹잖아요. 포도주. 그 다음에 과일로 여러 가지 과일들로 이렇게 과일째 그것을 빵에다 발라 먹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가서 그것을 다 준비를 해놓는데 양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아까 읽었는데 양을 잡았나요, 안 잡았나요? 여기에 나오는 유월절 음식 가운데 두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 뭐가 나와요? 무교병과 포도주만 나오죠. 그렇죠. 다른 건 다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쓴 나물도 안 나오고, 딸기, 아니, 그 다음에 뭐, 과일잼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고기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날이 유월절이 아니에요? 유월절이 아니라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는 여기 이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 허무 맹랑한 소리를 우리는 혹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5장을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베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유월절 양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도 그러니까 예수님 유월절을 지킨 거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지. 그 다음날 14일날 유월절이라니까요. 지금 13일날 유월절을 지키면 유월절이 아니에요. 규정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유월절이라고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유월절에 희생되는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갈 수 있도록 피를 발라서 패스 오버, 네, 유월한다. 뛰어넘을 월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그 지위를 넘어가게 되는, 이 넘어가는 이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가 많아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지나가고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양고기가 없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유월절날 자신이 직접 양이 돼서 죽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여기에 목적은 뭐냐면 유월절 식사를 이제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에 오신다는 유월절 양으로 직접 오셔서 내일 그 일을 감당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할 필요가 없다. 유월절 지킬 필요가 없다. 내가 유월절 양으로 완성해버리기 때문에, 유월절의 절기를 완성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미리 유월절을 미리 땡겨서 하시면서 유월절을 폐지하시고 성만찬으로 그것을 재정을 바꾸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모이게 되면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함으로 성찬식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는 의미로 성만찬을 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어요? 성찬식을 해야 되겠어요? 성찬식을 해야지. 유월절을 지켜라. 웃겨 죽었어요. 양 잡으려고 저도 유월절 날. 말도 안 되는 소리. 쓴남을 먹어요? 말도 안 되면서 유월절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래서 유월절, 내일이 진짜 유월절, 아시겠죠? 다음날이 유월절에 그 유월절의 의미를 예수님은 하루 땡겨서 미리 식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유월절이 왜 지금까지 1500년 동안 계속 해왔느냐, 이제는 그것이 끝날 때가 되었다. 내가 유월절의 양이 되어서 직접 너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너희들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이르는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재림하시다도 천년왕국 동안 이 혼인잔치 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 식사, 아니 이런 저녁 만찬을 즐길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을 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이제 직접 너희들의 유월절 양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대신 양은 잡지 않습니다. 무교병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19절을 보니까 떡을 가져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이게 무교병의 떡이죠. 유월절 식사에 나오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remember, 기억하라, 회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위한 산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잔, 20절에 포도주를 든 그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 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과 같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찬식에 뭔 말해요? 양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유월절의 대체가 성만찬이라니까요. 근데 양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과일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텃밭은 막 먹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중요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의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다 그림자고.
구약 성경은 다 그림자고 모형이요. 이것은 임시로 준 것이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다 모델하우스 그림자의 예표예요.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다 이것은 나중에 진짜가 올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샘플이에요. 근데 이 샘플을 지켜야 된다. 아니 시계를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저게 이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건 미친 짓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 안에 안식이 있으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안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가 그의 살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월절도 지켜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양 잡냐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래서요 제자들을 사랑하되 그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먼저는 발을 씻어주셨죠. 그죠? 발을 씻어주셨어요.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신발이 샌달이에요. 샌달 아시겠죠? 이 발가락, 가운데 발가락, 아니, 엄지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걸 쫙 끼워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게 있잖아. 그 옛날에 일본 사람이 겟다라고 했나요? 겟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일본어를 좀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동네에 일본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친구하고 놀았대요. 그래가지고 일본 노래도 전 배워서 일만 메로의 지기사 이로린가 그라이데 일만 삼천 꼬꼬꼬라니 아라시네 뭐 비싼 이런 노래 있어요. 난 지금도 기억해요. 노는 노래가 있었다. 일본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일본 말에 개다죠? 개다? 개다요. 개다. 개다라고 그런가요? 개다. 개다. 네, 저기가 저도 들은 거 있어요. 네. 밖에서 벤또 많이 썼잖아요. 우리가 다 일본 말이잖아요. 근데 개딸 같은 신발을 신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펄펄 나서 발이 항상 지저분했어요. 이스라엘은 구들장처럼 이렇게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지금 다. 아시겠죠? 그게 먼지 나는 그 냄새 나는 그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셨어요. 그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장 추악한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지만 실제적으로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므로 가장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 아래에 낮추셔서 자기의 존선을 보이신 분. 그리고는 뭐예요? 내 목숨도 너희들 위해서 준다. 이거 잊지 마라. 이게 성찬이다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에 성찬식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고 나는 주님 위해서 헌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잔과 그리고 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한 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유월절이 우리는 지켜지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월절의 그 혜택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지키라고 하는 안식을 지켜야 된다. 무슨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다 그것은 쓸데없는 거.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집을 들어간다. 동탄 이기신 것이 모델하우스 여기다 지어놨잖아요. 앞에. 거기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집이 지었어요. 그런데 나는 모델하우스 영원히 살 거야! 모델하우스 살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집이 지어져서 들어가는데 나는 모델하우스 살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거 멍청이야. 멍청이. 우리 멍청이한테 만드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적인 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따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율법이 다 예수님이 성취해버렸기 때문에 완성을 된 더 이상에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혜택을 다 얻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지금 내일 죽으면 손이 떨려야 되겠어요? 안 떨려야 되겠어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가니까, 내일 일을 모르고 가니까 모르지만, 여러분, 감옥에 가면은요, 사형수들이 있대요. 사형수들이. 근데 사형수들은 감옥에서 자유롭게 나올까요? 아니면은 아주 그냥 세고라니 채워놓고 온죽 딴살을 못하게 할까요? 뭐 일을 시키나 봐요? 사형수들, 사형수들. 사형 언도를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둬놓긴 가둬놓는데, 한 묶어놓고 움직 따스를 못하거나 아닌 것든 일을 시키거나 하는 건 자유롭게 나갈까요?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요. 모르시지 않나 보셔서. 사형수들은요, 자유롭게 나가요. 그렇죠. 어차피 일 안 한다고 해서 어차피 죽을 사람이잖아요. 일 안 한다고 벌을, 나는 죽을 사람인데, 누가 뭐 하냐 달려들으면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다들 터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죽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그런데 죽음을 앞두는데 뭔 일을 못 하겠어요. 화나면 문을 뜯어버린다, 문을 뜯어버리지, 그냥 그 경관들을 말이죠. 그러니까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책 볼 사람은 책 보고요. 지금 일하고 싶으면 일 시키고요. 알아서 하라는 데요. 그런데 사형수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항상. 그런데 어느 날, 578번! 딱 번호를 부르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날 죽을 날이잖아요. 딱 이 번호를 부른 순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굳어버린대요. 그러면은, 이 굳어가지고 다리가 후두둥 또 손이 후두둥 떨려가지고, 일어나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다리가 경관들이 와가지고 양쪽에 탁 들으면 그게 들린대요, 들리면. 왜? 움직이를 못 해가지고. 오줌을 질질 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일 죽은다 생각하면 오늘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려야 돼, 안 떨려야 돼요? 떨려야 되잖아요, 정상이 나온다면. 예, 내일이 죽는다! 여러분, 그럼, 이거 미쳐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보세요.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시고, 크게 제자들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려요. 그런데 가르치다는 뭐예요? 예수님 팔려고 그 성찬식을 하다가 바꿔 나가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의에 기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했으니 가룟유다를 상륙시 나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그것이 죄인이지.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거꾸로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죽여줬으니까 고마운 분이라는 거예요. 참나. 인간의 잘못이 하나님의 의의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를 지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마저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가룟유다는 결국에 그 죄의 대가를 생각할 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하는 용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요.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가룟유다는 누구나 사탄의 장악이 되다 보니까 자살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된 마음을 계속 품어서 나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계속 품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른 것에 대해서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써버리면 후회가 안 되잖아요. 회개가 안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예수님에 비해 우리 너무나 예수님께 잘못하고 있어요.
다릅니다. 같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